귀엽죠? 동생 거 뺏어왔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생방송 인기가요. 첫 방송이네요. 준비 기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 지금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이제 지금 자면 몇 시간 못잘것 같은데 그몇 시간도 과연 잘잘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네. 전 이만 자러 가보겠습니다. 내일 생방송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아, 잠을 역시나 못 잤고요. 되게 부었어요. 2시간? 1시간? 2시간 정도 잤네요. 네. 꿈도 생방송을 진행하는 꿈을 꿨어요. 지금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이제 샵을 가서 준비를 하고 이제 진짜 생방송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 떨리네요. 화이팅! 이번에 춤을 이틀 동안 배우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았습니다. 춤을 간간이 배워보려고요. 꿈에서도 진짜 진행하는 꿈 꿨어요. 샵에서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러 갑니다. 생방송을. 그럼 이만 빠이. 제 이름이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아요. 인사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숨이 차네요. 아이돌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춤이요? 그냥 뭐 생각이 잘안 나요. 너무 긴장돼가지고. 그리고 조명이 되게 밝아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한 고비는 넘겼으니까 다음 고비가 남아있죠? 네. 네, 화이팅! 안녕. 근데 어디 가야 되지? 괜찮? 아, 그냥 볼까요? 예, 가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무대란 곳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어제는 진짜 긴장됐는데 오늘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오늘 인기가요 MC 생방송 되게 떨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떨고 뭐 괜찮게 한것 같아서 스스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 팬분들께서도 생각보다 많이 와주셔서 MC 보는데 되게 힘이 많이 됐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더 성장된 모습으로, 다다음 주에는 더더더 성장된 모습으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 오늘 얼마 못 자서 이제 먼저 자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굿밤 되세요.